2022년 10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를 통해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 영광 받으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또 이런 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유족들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 봉사자들도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없다고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 나무처럼 열매를 그렇게 그 과일처럼 열매를 맺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품에 있어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고 또 처형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속에 바른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드는 것은 중동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무화과나무를 옆에서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가 그들에게 바로 피부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무화과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품 속에 주어진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율법만 젖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성과, 대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홉 가지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품 속에, 그의 성품 속에, 그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취를 남겨야 되고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이 신품, 그런 인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직자들이 뭐 예수를 전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입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성직자다 그런 입만 무성할 뿐이지 이 신품과 인품에 그런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심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무화과나무를 본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보시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돼. 3년 동안을 이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제자들을 향해 보시면서 하신 말씀도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신품에 그런 인품에
그래서 이 성품에 열매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믿고 따랐지만은 그 믿고 따른 어떤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런 이 신앙의 모든 이 훈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지만은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찍어버리게 그 무화과나무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이 모든 그 속에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어떤 그 표징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 그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음란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말로는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실제적인 영적 열매들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과 그 흔적들을 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 예수의 따르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나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목회자가 되고 예수를 따른다고 교회 직분을 갖고 예수를 따른다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만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의 핵심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신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꼭 9가지의 그 성품의 신품의 그런 열매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 모든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육신의 정욕적인 그런 삶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신앙의 옷을 입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에요.
예? 해치라는 무덤과 같은 것이죠. 야누스의 두 얼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육신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성경을 많이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성경만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에게 맺혀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지시,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신품으로, 내 안에 인품으로, 내 안에 이 모든 것으로 이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일반 이렇게 쭉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자, 목회자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깜짝깜짝 내 자신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짐하기를,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런 사랑, 주님이 하시는 그런 충성함, 주님이 가지신 그런 온유함, 주님이 가지신 그런 절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과수원, 이 무화과나무를 관리하는 주인이 말하기를,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결산을 해야 됩니다. 1년을 살고 난 이후에 결산을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활동하고 저녁에 누울 때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뭐예요?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품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열매가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조용한 그런 시간에 뭐 침대에서 잠시 이제 이런 이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이 회개의 뜨거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열매 있는 신앙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십수년간을 따랐습니다.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을 따랐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품으로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동푼다 이는 알아 보문절하자 농가 밭에 시 뿌리는 보문절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 꾸며 귀한 생명풍성하게 어서 오라고 일꾼 부른다 내 이름은 어찌 아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지르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의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